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리백숙을 하려고 하는데요. 오리백숙에는 이렇게 한방재료 있죠? 이렇게 시판하는 것, 마트 가면 파는 것, 그거 한 봉지 사서 물을 우려내서 삶아보겠습니다. 오리를 좀 씻어줄게요. 제가 오늘 오리랑 할게 삼 요거 녹두콩을 샀거든요. 요게 요렇게 봉지 담아서 1,000원에 팔더라고요. 오리 파는 집에서. 그래서 요것도 같이 씻어서 넣어볼게요. 이것도 저는 녹두콩을 이렇게 이 녹두를 넣으면은요 국물이 좀 진하고 맛있거든요. 몸에도 좋지만 국물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녹두콩을요 이렇게 조금 헹궈서 놔두겠습니다. 한 2kg 되는 큰 거거든요. 저는 오리는 저희 집 근처 이제 가게에서 샀고요. 이거는 요즘은 이런 거 사시려면 마트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. 깨끗하게 다 손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닭 씻는 것처럼요. 손가락으로 부석부석 빡빡. 이렇게 털 같은 거 이제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름 같은 것도 아주 잘 잘라서 손질 다 된 겁니다. 지금 한 30분 끓였더니 물도 많이 줄었고요. 물은 채워주시면 돼요. 이거는 대추 3개를 제가 좀 잘랐고요. 오리가 들어갈 만한 냄비여야 됩니다. 오리는 이렇게 들어갈지. 자, 이 냄비가 오리가 안 들어가서요. 다시 큰 냄비로 바꾸겠습니다. 찜통으로 바꿨거든요. 오리 파시는 분이 4등 보내드릴까요? 하고 물으시더라고요. 저는 그냥 가져왔지만 혹시 뭐 모양 내리실 거 아니면 잘라 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거 웬만한 냄비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오리를 넣고요. 물을 더 부어줍니다. 물은 오리가 조금 잠길만큼 넣으시고요. 콩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마늘 한 주먹 넣고요. 대파도. 그리고 저는 잡살 밥은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잡살을요 좀 씻어서 이렇게 한 주먹만 넣어주겠습니다. 오리가 이제 삶아지는 동안 잡살과 잡곡만 넣고 밥을 하겠습니다. 식구가 적은 집에는요 저걸 한 번에 못 드실 때는 국물에다가 지글 끓여놓으면 이게 퍼지잖아요. 이렇게 식구 적거나 한 번에 많이 못 드실 때는 밥을 따로 해서 이렇게 말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한 40분 끓이고 있는데요. 나중에는요 이렇게 젓가락을 넣으면 푹 익을 때까지 더 끓이시면 돼요. 찌르면요 그냥 젓가락이 쑥쑥 들어가요.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이게 고기가 이제 끼니 익었는데요. 지금 1시간 10분 됐습니다. 그래도 푹 무르게 좀 끓일게요. 지금 1시간 3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제는 약간 껍질도 흐물흐물흐물 할 정도로 껍질이 약간 흐물흐물합니다. 이렇게 젓가락이 아주 쉽게 쑥쑥 들어가고요. 이제 물 끓게요. 자, 장갑 끼시고 꺼내시는 게 좋아요. 뜨거워요. 오리가 아주 무르게 잘못하면 다 부서져요. 이게 잘 꺼내셔야 됩니다. 그대로 잘 건져내고요. 이건 체에 받쳐서 국물 빼시면 돼요. 이게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. 이게 워낙 큰 찜솥이라서 이건 다 걸러내고 기름은 그냥 국자로 떠내겠습니다. 자, 오리 국물에다가요 부추를 조금 좀 썰었습니다. 길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엉키거든요. 이렇게 살짝 데쳐서 오리랑 같이 먹겠습니다. 건져낼게요.
기름은 지금 여기서요. 이제 걸러내시면 돼요. 국자로. 오리는 껍질을 벗기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오리는 껍질 빼고 나면 고기가 별로 먹을 게 없답니다. 이렇게 오리백숙을 국물 따로, 잡곡밥 따로 했거든요. 이렇게 찹쌀에다가 잡곡만 섞어서 했습니다. 소금, 이제 국물 타서 드실 소금 준비해 주시고요. 손님 상에 낼 때는요, 이렇게 밥을 잡곡밥으로 이렇게 손님 상에 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집에 뭐 귀한 손님 오시거나 하면 밥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. 그리고 처음부터 같이 끓였는 것처럼 자 이렇게 대추와 건졌던 거거든요. 요거 녹두 자 이렇게 해서 내면은 후추를요 데쳐서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부추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. 자 이렇게 오리백숙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오리탕을 먹고 이제 좀 남았습니다. 식구들이 이걸 다 못 먹고 이렇게 남기잖아요. 그러면 뼈를 이렇게 발랐고요. 국물 남은 국물에다가 근하게 국을 좀 끓여서 먹을게요. 물론 여기다 죽을 마지막에 이제 끓여 드셔도 되고요. 죽 끓여 드시고 남으면 또 이렇게 고춧가루를 저는 두 스푼 전 지금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. 이게 국물이 지금 한 2리터 정도 남았거든요. 그리고 대파 좀 썰었고요. 다진 마늘 한 스푼.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끓여서 대파만 좀 붕 익게 한 다음에는요. 부추도 남았죠. 그러면 부추도 남았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물론 우거지 뭐 있으면 또 좀 넣으셔도 되고. 이것만 해도 충분히 벌써 건더기가 많이 생겼습니다. 저는 이 오리탕 밥상에 낼 때 이미 소금 간을 간간하게 해서 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간이 되어서 안 하는데요. 혹시 뭐 간이 부족하시면 소금, 국간장 약간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. 이대로 드시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나옵니다. 근데 여기다가요 또 물깨가루를 이렇게 한 국자 뿌리시면 진하고 맛있는 오리탕 맛이 나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또 한때가 해결됐네요.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먹어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리탕 끓여 드시면 됩니다. 자 오리탕을요 다 먹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이 남았는 국물과 이 남은 요걸로요. 이제 밥을 볶아 먹으면 세 번째 식사가 해결되는 겁니다. 오리 백숙 먹었죠? 또 오리 백숙과 또 그 밥으로 죽까지 해 먹죠? 그 다음에는 오리 탕을 먹었죠? 이제는 볶음밥 해 먹을게요. 신김치 좀 넣고요. 국물에다 밥을 볶아요. 자, 불 좀 세게 할게요. 이렇게 이제 드셔보시고 간이 맞으면 그냥 바로 김가루 뿌리고요. 간이 부족하면 이제 간장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. 김치를 넣었더니 간이 맞아졌습니다. 부추, 이렇게 부추 남은 것 좀 넣으시고요. 참기름 넣을게요. 참기름 좀 넣어주고요. 김가루 넉넉하게 다 됐습니다. 이러면은 바로 오리탕 볶음밥까지 깨까지 뿌려줄까요? 자 이렇게 깨까지 뿌려줍니다. 끝났습니다. 너무 뜨겁네. 아우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너무 맛있어요. 와 원래 그 먹고 나면 뒤에 볶음밥이 더 맛있는 거.